자, 첫 번째 세트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형 석궁 장인과 그리고 멕시코의 세르지오 라모스 선수간의 경기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정말 긴장이 되고요. 자, 대형 석궁 장인이 정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자, 긴장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대형 석궁 장인 선수의 모습이죠. 네. 리듬을 타네요. 타네요. 네. 네. 춤도 추고요. 아, 이 경기를 정말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뭐 중계를 정말 오래 기다렸지만 이 경기를 오래 기다리면서 또 이 경기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는 대형 석궁 장인이고. 네. 오! 삼총사요! 자, 삼총사가 나왔습니다. 자, 삼총사는 자, 오른쪽과 왼쪽으로 일단 나눠져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사실 정계석과 없는 상황에 오른쪽을 밀고 싶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 왼쪽을 미는 약간 실수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웅석 공장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얼음골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약간 실수한 듯한 그런 느낌의 대웅석 공장인 선수의 제스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도 지금 정계석이 없는 상황에서 삼총사를 빠르게 확인했기 때문에 네. 기다리면서 한방 좀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밀고 네. 붙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일단 메가미니언 미니언을 꺼내드리는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메가미니언 들어가면서 일단 갔습니다. 지금 좋아요. 지금 보합까지 들어가고 맞아요. 네,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만 막아요. 못 막으면 오른쪽 거 그냥 더 잡아내리고 살아나면서 일단 3강이 들어오는 3총사의 타이밍만 버텨내거든요. 이게 바로 대형 석권전이 이야기했던 16강만 벗어나면 나는 바로 우승할 수 있다는 정말.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땀을 날려야죠. 대형 석권장 선수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네. 혹시 형 이거 게임 중에 내가 이길 것 같거나 뭔가 하고 싶을 때 한번 그 이모티콘 날려도 돼요라고 물어봤었거든요. 네, 이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 동화법을 깔아주는 타이밍도 너무 좋아서 네. 삼총사 M이 완전히 빠져버렸고요. 네. 확실히 정면에서 오! 그래도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는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가 터레이더! 타워 깨물어! 와, 그런데 지금 스킨병이 살았어요. 살아남으면서 오른쪽을 일단 나라는 것 같는데 남아있는 엘릭서의 양이 좀 더 많은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도 이게 틀어지네요. 네, 엘릭서 두 배 타이밍이라서 좀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네. 지금 얼음 골렘이 좀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머스킷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살아나면서 세르지오 라모스도 지금 이게 왜 살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일단은 주먹을 불끈졌었던 모습을 봤었는데 비싸게 흘러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운데다가 일단 다시 한번 소환을 해주면서 버블링갱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마 삼총사가 멈췄고요. 타이밍에 따라서 네. 한 번에 경기를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자, 데미지 누적! 데미지 누적! 왼쪽으로 땄습니다. 왼쪽으로 땄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미지를 많이 주고 있어요. 데미지를 많이 주고 있어요. 1300! 네, 1200! 중요한 건 이번에 나오는 삼총사예요. 삼총사의 위치 삼총사요. 네. 나 삼총사 들어갔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두 개가 가고 있었던 상황에다가 저기다가 일단 동바벌 깔아주면서 체력은 일단 닳게 만듭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 올라오는 얼음골렘 이후에 그렇죠. 이 호그라이더만 잘 소환한다면 버그! 오른쪽에 들어오는 버스! 토레이더! 토레이더예요! 터지면서 그렇죠! 한 대! 한 대만 줘!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들어가나요? 네. 웁니다. 아, 대신 눌러주고 있어요. 네. 지금 들어가서 이번에 얼음 마법사와 함께 대폭 카트를 전진 배치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네. 삼총사 아예 수비 자, 오른쪽에다 일단 동바바 깔아주면서 오른쪽으로 최대한 데미지를 많이 누적을 일단 먼저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머스킷병을 확실하게 네. 정리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효과적인 수비가 이어지고 있고 대폭 카트가 아직까지 지금 살아있어요.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머스킷을 정리해줄 수만 네. 일단 사거리가 닿지 않네요. 아, 머스킷의 운영도 정말 끝내주네요. 기가 막힌데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 머스킷 단계를 살려주는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자, 이게 그냥 써주는 거죠. 대포카트가 은근히 엘렉스를 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네. 효과적인 수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뽑아는 주구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삼총사의 운영도 정말 깔끔합니다. 이게 계속 이 타이밍을 좀 뺏어주는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르지오 라모스 선수가 지금 이게 대형 석궁 장인이 한 타이밍 잡고 내려오는 무덤 플레이 경기 끝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호그라이더, 있어서 호그라이더! 그래 두 개를 가지고 그렇죠. 모아줘야죠. 모아줘야죠. 모아주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퀴는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대포 이번에 카트, 무덤! 서즈벤 차자 왼쪽! 됐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거!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잘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일단은 도움마법 일단 3초사 같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게 남은 시간 일단 1분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킹 타고 때려버려요. 우승부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네 일단 경기를 잡아내면 아마 웃어버리고요. 아 그런데 지금 이거 대포카트 살려서 들어가는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마법이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굴려주면서 그 다음은 봐야죠. 자 얼음볼렘으로 억울함을 끊어주고 들어가는데 포카트가 닿질 않아요. 닿질 않아요. 들어가지 못해요. 남은 시간은 40초 남아있고요. 남은 체력은 3초사 나오죠. 아 근데 동마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세르줄 라모스 선수가 경기를 무승부로 끌고 가기 위한 지금 작업을 잘하고 있네요. 아, 일단은 방어 형식이면서 네. 플레이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키도 왼쪽으로 지금 두 개를 보냈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공격으로 뚫어내겠다가 아니에요. 교환을 해주면서 역으로 당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차단하는 호그라이더 들어갑니다. 이것을 막아내고 결국에는 토네이드가 그렇죠. 토네이드를 일단 막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열구에는 막아냅니다. 남은 시간 8초. 아 무승부까지 만들어내는 사실상 초반에 좋지 않았었던 분위기 서로 간에서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정한 두 번 세트는 어떤 선수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아, 첫 번째 세트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아 그렇죠. 이제 다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해골병사. 자 오랜만에 등장을 하네요. 해골병사는 사실 잘 쓰이지 않는 카드로 이제 분류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인 뭐 너프를 통해서 3초사 정말 빠른 타이밍이 나오는데요. 당깁니다. 그런데 지금 모아주는 플레이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 실수예요. 그렇습니다. 약간 대형 석궁장에서는 좀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형 석궁이에요. 네, 대형 석궁 이어서 이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가운데로 넘어왔었던 상황에서 자 대형 석궁 결국에는 대형 석궁이 파괴됩니다. 왼쪽 한 대, 두 대까지 가능한가요? 두 대까지 가능한 네, 상황이 오른쪽에도, 됐어요. 오른쪽에도 지금 수비에 좀 더 네. 그렇죠. 집중을 해야겠죠. 네. 다시 한번 머스키까지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삼총사 그리고 상대의 대형 석궁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형 석궁을 까는 타이밍과 상대방의 삼총사가 깔리는 타이밍에 대한 그 머리 싸움이 결국에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삼총사가 나온 이후에 토네이도로 좀 모아주려는 플레이가 이번에 실수로 좀 이어졌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등장을 했을 때 성공한다면 다음 마법 카드가 무엇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1엘렉서, 2엘렉서, 3엘렉서 이런 부분들만 지속적으로 굴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삼총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로켓 날려줬고요. 로켓에 많은 엘렉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머스킷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머스킷 정리 못하면 데미지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시간만큼 있습니다만 엘릭서 소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너무 많은 피해를 왜냐 지금 왜 중요하냐면 삼총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엘릭스 차이가 많이 나면 다음 삼총사를 막는 게 굉장히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네이도로 모아주면서 로켓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엘릭스 모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대형 석궁의 작업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대형 석궁장인 선수는 무조건 공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칸 뒤쪽에 깔아주면서 조금씩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플레이들을 좀 자주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머스키만 좀 정리하는 쪽으로 사용해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수비 이후에 두 번째 무승부까지 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격권을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2연속 무승부가 됐을 경우에는 세 번째 세트 때 결국에는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일단은 다시 밀어줍니다. 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호그라이더가 다시 한번 뛰어 들어오죠. 대형 호그라이더 정리하면서 역을 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버티기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앞에 가라서 행운을 믿다. 끌어다니면서 여기서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나무가 올라가죠. 앞쪽에 맨집 벽을 한 번 더 맞아주고 자 메가미니언으로 지금 미니언 전개해 준다면 살아남았나요? 수비 그래도 미니언 한 개가 좀 아파요. 네, 이거 경기 진짜 한참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거 대형 석궁 한번 설치 이후에 데미지를 좀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한번 더 성공한다면 그렇죠. 로켓을 가지고 있는 대형 석궁이 경기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 좀 더 있어 보여요. 네. 자 그리고 얼음 골렘들이 계속해서 지금은 엑스포에게 맞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떨어지는 왼쪽. 이거는
아 아픈데요 아픈데요. 자 이제 역으로 역으로 다음 삼총사 다음 삼총사를 막을 준비도 해야 돼요. 자 엘릭서 6. 아 삼총사 못 뽑아요. 네 지금 타이밍은 뺏겼습니다. 타이밍 뺏겼고 아 이거 뚫릴 것 같은 상황인가요? 약간 손을 갸웃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홈라이더 아 예 2명까지 뽑아줍니다. 공격까지는 어렵네요. 공격까지는 어렵고 다음 대형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엘릭서가 지금 바로 이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손에서 한두 대 여기서 여기서 석공 받았습니다. 석공 석공 들어갑니까? 참나요? 참 아 수비 수비 수비적으로 또 사용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삼총사를 뽑을 수 있는 타이밍을 또 잡으니까 대형 석공장에는 또 노련하게 수비 용도의 대형 석공을 선택을 했고 네. 이번에 들어오는 호그라이더와 함께 멋있게 병 한번 막아내야 돼요. 자 요거예요. 이제 호그라이더를 과연 어떻게 막아내냐 결국 이번 경기 승패를 가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왼쪽에다가 다시 한번 끌어주면서 여기서 한 대를 아요. 어 때리지 못했어요. 때리지 못했어요. 자 중요해요. 지금 삼총사에서 이거 많은 엘릭서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한번 얼음굴에 뽑아주면서 다시 그렇죠. 뽑아주고 있습니다. 버텨낸다면 버텨낸다면. 네. 다음에 이어지는 삼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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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네이도 토네이도 이런쪽에서 일단 거리를 다시 한번 벌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건 좀 아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막아줄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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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도 얼음마법사가 준비가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호그라이더를 막는 게 중요해요.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토네이도 당겨줘. 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체야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막기 위해서 1분 동안 나는 결국 막겠다는 얘기. 아 이거 대형석 통장이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거 이대로 계속 공격권을 좀 지고 가다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힘들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이거 호그라이더가 호그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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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시간 40초 이거 그냥 무승부가 또 한 번 나올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대형석궁 어떻게 뚫쳐. 네 일단 뚫기 위해서 정말 와 타이트하게 삼총사 운영을 끝까지 이끌어가고 있는데 로켓 들어가고 버틴다면 버틴다면 야 이거 멘탈이 아주 그냥 이거 상대방 멘탈 이거 1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1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대박이죠.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이란 말밖에는 변경할 게 없어요. 아 경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대형석궁 장인도 어쩔 수 없는 판단이다. 지금 로켓 쓰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무승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승부 결국에는 마지막 세 번째 세트에서 승패를 가리기 위한 그런 경기를 펼칠 것